안녕하세요. 직사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바코드 옵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코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글자가 A면은 저희 프로그램 1번이 돌고, 그리고 BC는 차종, 뭐 1, 2는 시프트, 3, 4는 뭐또 요런 다른 변수로 세팅을 해서 요 바코드가 인식이 되면은 1번 프로그램이 돌고, 2번이 돌고, 3번 프로그램이 돌고, 4번 프로그램이 돌고, 요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저희 바코드 옵션이고, 요게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저희 칼자이스 옵션입니다. 예. 자, 원점을 가겠다는.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세팅을 해놓은 바코드로 한번 인식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제품에 있을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싼 바코드 리더를 만들어서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뭐 QR코드나 이런 것도 다 되죠.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1번을 한번, 예, 네,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제가 요 A를 인식하면은 이제 1번 프로그램 바코드 요게 돌아라라고 제가 세팅을 이미 해놓은 거고, 요게 이제 바코드를 보시면은 얘가 A, B, C, 1, 2, 3, 4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시프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요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바코드를 하고, 요걸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이제 측정 프로그램이 돌고, 예. 저희 측정 프로그램 도는 세팅이죠. 예,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 엔지 나오고, 예, 지금 레포트 나오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다. 자, 2번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2번, 예, 하면은 이제 2번 프로그램 선택이 되죠. 4번이면 4번, 3번이면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자는 이제 바코드 스캔을 하고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과 나가고. 세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을 보시면은 이제 인스펙션, 프로그램을 뭘 돌릴 거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앞 문자가 A면은 1번 프로그램을 돌려라. 요런 거는 이제 여기에 저희 파라 파일이라고 돼 있는 곳에다가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 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코드 두 번째부터 두 자리는 시프트 변수로 이제 칼립소에서 변수로 쓸수 있도록, 요거는 네 번째부터 두 번째 두 자리, 여섯 번째부터 두 자리, 여덟 번째부터 한 자리.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제가 이제 요거를 어보트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A, B, C, D, 1, 2, 3, 4를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끌어놨으니까 A는 요거랑 연결되도록 제가 표를 만들었고 BC 1, 2, 3, 4, 5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세팅에서 제가 변수로 바꾼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인스펙션은 요걸로 변환하는 표가 되는데 얘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단점입니다. 이렇게 예. 해서 작업자는 이렇게 선택하고 스타트만 누르면 된다. 그리고 요게 간단한 인터페이스고 이제 요거랑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측정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PDF로 저장을 하거나 엑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토런을 하게 되면은 오토런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 변수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세팅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여기서 변수를 보시면은 이런 거 머신 드로잉 넘버 로트 파라미터 1, 2, 3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바코드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여기 이제 물음표 여기 가시면은 예, 물음표 가시면은 이제 여기 파이웹에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여기 번호 변수 번호입니다. 예, 이렇게 불러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확인.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편집을 하면은 저희가 요런데 이제 변수를 넣을 수 있거든요.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나오는 요 변수. 예, 요 변수 대신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변수를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요거는 제가 또 variable general 요거는 제가 또 그때 넣어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요렇게 해서 저희가 변수를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요 인쇄 파라미터 선택 요거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전을 저장하는데 요런 데다가 출력 헤더 필드 그럼 여기 이제 저희 변수가 들어가겠죠. 프로그램 이름 LOT 그죠? 머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코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코드 옵션을 쓰시면 요게 이제 생각보다 저렴한 옵션에다가 쓰기가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변수를 요거를 하나하나 더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에 요거는 세팅만 해놓으면 바코드만 요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누른 다음에 바로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실행이 되는 사람 손을 적게 타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 칼립소 바코드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